우스업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린 바와 같이 킹 오브 랩 리치 초이의 퍼포먼스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의 제목부터 한번 살펴보죠. 오트로비에니오라고 읽던데 기억의 바다에서 라는 곡이었습니다.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었고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뒤돌아 봤을 때 뭔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내 자신에게 당당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보통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리치 초이의 다짐 같은 게 들어있고 바다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자신한테 다짐을 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좀 리리컬한 가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어떤 콜라보하는 아티스트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아티스트의 정보는 찾지를 못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월디에 제가 퍼포먼스를 보고 나서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생겼어요. 리치 초이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저는 음악을 들었는데 아직 퍼포먼스를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고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치 초이의 오트로비에뇨 기억의 바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거는 뭐지? 어머님의 뱃속에서 태아였던 시절을 약간은 좀 퍼포먼스 시킨 거겠죠? 되게 오리엔탈적이다. Let off for thing, you look at the song so big. Come on, so the time that I'm on. 야 이거는 되게 신기한 퍼포먼스다. 한편으로 보면 리치 초이가 의외로 또 진지한 가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곡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약간 좀 로컬 바이브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오리지널 원곡이 있는가 봐요. 야 와 이것도 음악 시상식 퍼포먼스 같아. 오. 야. 저는 저렇게 스트리트 패션을 한 분이 바이올린 연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해요. 우리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 같으면은 되게 수트를 딱 입고 되게 단정한 느낌으로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잖아요. 연주자들이. 와 이 그런 느낌과 완전 다른데? 야 공연 스케일이 엄청나다. 아 솔직하게 얘기할게. 이거는 한국 쇼미더머니의 그 본선에 올라간 래퍼들의 퍼포먼스보다도 굉장히 좀 역동적인 것 같아. 연출력도 대단한 것 같고. 아 이거는 진짜 되게 멋있는데? 근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그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에서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의 음악적 분위기와 퍼포먼스인 것 같아. 여기에 전 세계인들이 함께 있다면은 진짜 더 멋있을 것 같아. 그림도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서 듣는 음악적 분위기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블랙 아이드 피스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팝을 요구하는 그런 음악 같아. 이거 킹 오브 랩 끝나는 거 아니죠? 무슨 피날레 퍼포먼스 보는 것 같아. 와. 와. 와 진짜 멋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올림픽 공연 같다고. 올림픽 개막식 때 축하 공연 그런 무대 보는 것 같았다니까요. 스테이지를 되게 유심히 봤는데 되게 스테이지가 엄청 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어 놨고 세트장을. 그리고
특이하게 관객이 양 사이드에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세련되게 보였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은 무슨 패션쇼 느낌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입체적인 다양한 느낌들을 많이 곡에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사가 굉장히 리리컬하고 좀 의미 있는, 좀 그래도 좀 포지티브리한 바이브의 또 곡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뭔가 이게 자기 자신의 다짐을 얘기를 하는 곡처럼 보이긴 하는데, 뭔가 그 올림픽의 약간 슬로건 같은 모드가 화합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또 갔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개인적인 취향에서 봤을 때는 월디와 리치 초이의 공연을 봤을 때 장단점은 있었던 것 같은데, 월디는 그냥 힙합, 아 이건 진짜 힙합이다, 그냥 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다, 힙합이었어 라고 표현했을 것 같으면, 리치 초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대중적인 느낌으로, 팝적인 느낌으로 다가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중들이나 이런 청중들이 되게 좀 적극적으로 굉장히 좀 즐거워하고 뭔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갔던 것 같아요. 이런 공연 경연들은 장단점이 확실히 나눠져 있죠. 뭐 개인적인 취향으로 대입해 봤을 때는 월디의 공연이 좀 더 저한테는 좋지 않았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20년 가까이 힙합 음악을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리치 초이의 퍼포먼스도 굉장히 임팩트 있고 인상적이었다는 거는, 저는 두 경연 모두 괜찮았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